김수훈이 왼쪽 밀어줍니다. 또 한 번 임수빈. 한 번 멈춰놓고 다시 김수훈 공 잡습니다. 김수훈 두 명이 에워싸면서 권한을 공 가져옵니다. 권한을의 빠른 전진 역습으로 갈 수 있는 보은상무의 찬스. 공격 숫자 많습니다. 다섯 명까지 상대 진영으로 전진해 있고요. 왼쪽으로 좀 모두 비어있고 왼쪽 선택 박사쪽 권단 마무리까지 갈 수 있을지 왼발 들어갑니다. 권단의 선제골 보은상무에게 1대0 리드를 선사합니다. 권한을의 성큼성큼 전진 비어있는 권다은을 정확하게 찾았고 침착했던 권다은 접어놓고 접어놓고 왼발 슈팅까지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. 아 지금 장면은 직전까지 공격을 밀어붙였던 세종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습니다. 자 다시 보시죠. 완벽한 역습 찬스가 열렸고요. 수비 숫자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. 권하늘의 직접 전진 직접 측면을 내달립니다. 노진영의 허패스 정확합니다. 이정민 최다경까지 연결이 됐어요. 최다경 이정민 김민수 세 명의 선수가 공격 숫자입니다. 자 최다경의 드리블 아 통과가 됩니다. 최다경 박사쪽 왼발 슈팅